안녕하세요. 저는 한운장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좀 길어져서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레크레이션 분산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가볍게 들어주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좀 즐겁게 만분 시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통넷이라는 지금 이렇게 뭐 컴퓨터라든가 아이폰이나 바로 웹에 접속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사이트에 그냥 바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막 이렇게 모바일이나 앱이나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필통이라는 웹사이트 주소 하나만이라도 오늘 좀 기억하셨다가 직접 연결해서 보시면서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사실 너무 온라인 학습 생태계라는 이런 거대한 말을 쓰는데요. 저도 원래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런 걸 계속 해왔지만 되게 무거웠어요. 온라인에다가 학습이 딱 끼면서 막 짜증나고 이거 뭐 공부해야 되는 사이트냐 막 이런 문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의랑 상관없이 어떤 학습이란 게 뭘까,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게 공유되는 것이 뭘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운장인데요. 제가 쓰는 닉네임은 운짱이라는 닉네임을 써요.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WONJJANG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구글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트위스터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원래 하던 일은 이곳에서 웹 기획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 코딩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과 같이 웹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안드로이드 관련된 모바일 앱을 기획하기도 했고요.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웹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영자예요. 기획을 하고 역시 영자의 역할로서 계속 사이트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죠. 아까 방대욱 실장님이 비영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 웹팀만 해도 운영팀, 뭐 서버팀, 그 다음에 기획팀 다 나눠줘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이런 개발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옆에 주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필통넷의 개발자가 정개발이라고 계세요. 원래 이름이 있으신데 정개발이라는 닉네임을 쓰세요. 근데 이분도 막 이렇게 개발 현장에서 IT 쪽에 일을 하고 이렇게 여성분이신데 개발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개발자로서의 계속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PM이 되기를 바라고 뭔가 또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 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들이 왜 국내에는 없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시는 것처럼 저도 운영자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웹 기획이나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이 공간에 주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온라인 공간이지만 주민이 되고 그냥 친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필통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듣고 나서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주는 이런 게 순환체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순환체계들이 뭐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거 되게 많지만 누군가한테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해준 사실이 전파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믿고 가면 오늘 되게 여러 세션에서 보여준 정보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한테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그 삼성 고르기의 장학대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웹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 그리고 공교육학교 지역아동센터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뭐가 생겨야 될까? 더 어려운 공간들, 비영리 기관들, 그리고 저희 초점은 이런 아까 그런 기획됐던 서비스들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 밀접하게 좀 닿아 있죠. 10대 친구들. 그리고 요즘은 그 뭔가 10대라는 그 주기가 더 길어져가지고 사실 20대여도 나 되게 뭘 계속 10대 같은 마인드로 살고 있고 저도 이제 30대가 되려가는데도 역시 10대 마인드로 좀 살고 싶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하고 사실 직장에 다니다가 30대가 돼서도 뭔가를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지금 퍼져나가는데 10대들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 현장에서 만나고 일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거쳤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멘토 선생님들의 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웹이든 혹은 디바이스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활용할 줄 아냐라고 했을 때 되게 미지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또 선생님을 꿈꾸시거나 혹은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됐을 때 뭘 가르쳐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좀 현장들과 웹시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워크샵 뭐 이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어른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너무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이유도 없는 이유들도 사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게 전파될 수 있지만 본인이 뭔가 이걸 활용하기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터치패드보다는 키보드가 더 익숙하거든요. 혹시 아이패드로 이렇게 터치패드 하시는 분 보셨어요? 400타로 이렇게 저는 저번에 지나가다 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으신 분이 아이패드를 켜놓고 그 터치패드에서 400타 이상을 치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치시는데 와 저분은 정말 이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그걸 가지고 자판을 치는 능력이 정말 다르구나. 그게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능력 혹은 그걸 수업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을까? 혹은 그걸 가지고 누굴 가르쳐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점들이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아마 스노우도 이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아까 프로젝트들도 여러 사람들 만나지만 그걸 전파하는 교수님들 혹은 수업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저는 사실 되게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부딪혀서 지금은 망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필통넷이 실험을 많이 해봤지만 실패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실패를 한 거 아까 방경수 팀장님도 찌질한 사이트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되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너무 모자란 게 너무 많은 공간이에요. 웹사이트예요. 근데 분명히 실험들을 해왔고 그 실험들을 계속 퍼뜨리려고 했는데 안 됐던 사례들과 이유들이 있고요. 그게 또 누군가한테 전달돼서 더 잘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현장을 만나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길 바라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뭔가 디바이스가 바뀐다, 웹환경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는 사람의 리터러시는 꼭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막 평생학습 시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되게 천천히 가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학원 가서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자격증 따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천천히 배워야 되고 뭔가 바뀌는 현장들을 늦게 저기 끄덕끄덕이시네. 뭔가 빨리 전환되는 게 더 나는 천천히 가고 싶고 뭔가 디바이스나 이런 환경의 전환보다는 좀 내 속도를 맞춰가면서 배워가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온라인과 맞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보고 필요할 때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배움을 거치는데 우리가 사실 제일 아쉬운 건 배우고 그냥 끝나요. 아니면 듣고 끝나요. 그냥 이렇게 듣고 오 좋은 거다 와 전파해야지 이러고 집에 가서 자고 네 와 이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가 실제로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되는 모습까지 지켜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순환 고리 중에서 관심이 있어서 내 속도에 맞춰서 배우다가 정말 뭘 생산할 수 있느냐 혹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되는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플랫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노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오늘 많이 소개된 많은 플랫폼들이 그런 플랫폼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 3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되게 천천히 기획이 됐었고요. 저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캠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캠프 생각하시면 막 모집,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모집을 해서 막 모여가지고 어딜 가잖아요. 가서 막 놀고 쫙 헤어지고 인사하고 전화번호 남겨가지고 또 연락하고. 근데 사실 보면 이 사람 캠프를 만나는 장면의 앞과 뒤는 없는 거죠. 미리 만나서 누군지를 좀 먼저 파악하고 캠프에 만났을 때는 좀 더 관심 있는 사람 더 만나고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기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캠프 기획들을 많이 하면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캠프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캠프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필통에 있는 회원분들 그리고 10대들, 20대들, 30대, 40대들 섞여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쫙! 근데 문자가 그냥 막 우리 그 공지 문자 이런 게 아니라요. 캠프 참가자들을 좀 받은 다음에 문자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의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포스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진을 첨부한 글이나 이런 것들 혹은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3박 4일 동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회원분, 그 어떤 20대 친구였는데 자기는 이런 게 가능할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 캠프를 만나고 캠프에서 10대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날 때만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했지 온라인에서 이렇게 문자나 포스팅만 한 거죠. 진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뭔가 캠프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나다가 그게 경험이 된 다음에 그게 쌓인 것이 자기의 추억이 되는 건데 언제든 들어와서 다시 열어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근데 캠프라는 그 툴 때문에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사례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막 모이지만 실제로는 또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획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거 보따리 건세 온라인 강의실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혹시 대학원 학위를 가지신 분 있으세요? 네,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이 강사는 정말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되게 좋은 지식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은 숙대도 강의하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냥 강연 요청만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강의실을 꾸려주거나 이런 공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계속 싸이월드, 뭐 네이버 클럽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교육 자원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도 되게 많았고요. 제가 필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2008년도에 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도 교수님이 책으로 수업을 하세요. 책으로 막 수업을 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책으로 계속 하고 시험도 책의 내용을 시험 보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책만 들고도 수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강의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수업을 듣기가 싫어서 사실 일을 하려고 필통에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그래서 대학이 사실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주변에 배울 수 있는 데도 너무 많았고 대학이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었는데 그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학교 직장 때문에 대학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가기 싫은 거죠. 수업에는. 그래서 막 저기 다른 대학교 수업 갔다가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에서 하는 수업도 들어갔다가 테드도 봤다가 온라인 강의도 봤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돌고 학생들도 막 도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봤었고요. 이 책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엄규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수업 공간이 필통에 있었어요. 이분이 보따리 강사 본인이 얘기하는 지식 노동자라고 얘기하시는 보따리 강사였고 몇 개 클래스들을 여는 그 클래스 수업 교실 LMS라고 하죠. 렉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강의실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툴이 필통에도 있는데 그 툴 이제 대학들이 옮겨 다녀도 이 한 곳에서 그냥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수업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내신 책이 이 책이에요. 사실 이런 학교들에서 만난 20대들을 보고 본인이 관찰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오픈 코스웨어. 아마 지금 수능호에 관심이 있어서 그 강의들을 한번 봤다면 그 강의들은 사실 오픈 코스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시대가 더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만 공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업에 있는 모든 자료들, 수업의 영상들, 그리고 수업에서 나오는 책, 그리고 그걸 묶은 모든 컨텐츠를 다 자원화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은 의미로 막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경각심도 가져야 될 것 같은 것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교육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지만 그리고 그걸 공개하지만 그게 너무 커지면서 그런 갖고 있는 또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강의들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 막 이런 것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7년부터 계속 그런 강의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강의들 기록들을 온라인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런 거에서 가능하면 책들을 내면서 계속 스프레딩을 하고 이러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화되거나 이렇게 퍼뜨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사실은 열리고요. 그런 것들 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업의 기록들까지 다 남아있느냐 그런 거 있죠. 숙제, 학생들이 내는 글들 이런 것까지 다 남아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댓글을 달면서 토론했던 이야기들이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그 교수님이나 혹은 대학원생 대학원 학위가 있으신 강사분들의 리터러시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성토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성토를 좀 하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작심하고 좀 너무 재미없어서 좀 이렇게 질문도 많이 던져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이전에 이렇게 해왔었고요. 한 3년간 요즘은 좀 더 바꾸고 있어요. 바꾸는 방식은 여기 나와있는 이벤트, 학교, 강의, 워크숍이 순환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더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있는 교실 공간 혹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수업 교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이벤트들 여러분들 지금 막 기록하시잖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남기시잖아요. 그것들이 사실 모이면 이 컨퍼런스가 책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모이면 그것들을 좀 정리한 원래 준비 기록과 파워포인트와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 코스웍 자체가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벤트들이 뭔가 순환되면서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필통이 사실 너무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워낙 이 포탈,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너무 잘하시는 분들 좋은 기획들이 사실 되게 많아서 툴로서 따지자면 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사실 너무 많은데 그래서 툴로 경쟁하는 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가장 적게 있을 때는 개발자 한 명, 기획자 한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운영자 한 명. 이 세 사람이서 하는 되게 작은 프로젝트인데도 뭔가 툴로서 경쟁, 툴을 또 만들어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트위터도 활용하고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네이버 다음 다 활용하면서 이런 리터러시를 전파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캘리포니아 프리 디지털 텍스트북 이니셔티브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그 아까 자원, 교육 자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교과서를 다 오픈해 놓은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보는 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과서를 전부 다 텍스트 베이스가 되지만 텍스트 사진 이런 것들 첨가한 교과서를 그대로 오픈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 같은 이 작은 화면에서 좀 지원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다운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이북스라는 거에 들어가서 CK212 미국 계정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교과서를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원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이미 어떤 유통을 어떻게 더 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원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어떻게 더 잘 유통시키냐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요즘 막 되고 있는 막 아이패드 있잖아요.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교육 자원이 그런 걸 통해서 확 확산되는 건 순식간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몰랐는데 아이패드로 책을 보고 있거나, 사실 불편한 여지도 많고 종이책이 많은데 변화되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과서들이 있었을 때 교육 환경이 전환되는 속도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지 않, 넘어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벌써 2011년이잖아요. 2009년부터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들이 다 오픈돼 있고, 그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공공적인 거에 투자하고 10대들이 볼 수 있게 에너지를 막 들이는. 사실 되게 많이 놀라고, 근데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애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난감해요. 막 지쳐요. 진짜 스노우나 다음 세대 대장, 그리고 네이버 다음, 이렇게 막 몇 안 되는 소수의 그룹들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이런 몇 개 집단들이 자꾸 온라인에 이런 공공재, 좀 더 나가서 그 커먼즈를 만들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데, 이런 공공재가 사실 더 만들어져도 안 될 판인데 협력도 되게 잘 안 되고, 그런 여지들도 되게 많고, 특히나 비영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원도 없고요. 되게 막막한 거예요. 저는 또 20대에서 30대 이제 막 넘어가는데 자립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근데 필요한 거죠. 막 그 막 애들을 막 애끼고 이런 건 아닌데, 정말 이런 자원들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아까 유주환 군 같은 친구가 계속 배운다 그랬잖아요. 교과서가 학교가 아닌 곳에서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친구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기 10대 있으대. 네. 저기도 자신감 가지세요. 왜 10대가 힘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인 친구인데 필통 유저이고 여우라는 친구예요. 막 중학교에서 저런 사진 막 올려요.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놀고 있는 사진들 막 올리는데, 이 친구가 필통에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여우라는 친구가 필통에서 한 2년 놀더니 트위터 가서 똑같은 활동을 해요. 페이스북 가서 또 똑같이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 늘려요. 그리고 온라인에 50명, 100명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주민들도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계속 만나서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공교육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학교라는 틀에 딱 갇혀 있잖아요. 학생들 될 시간 없지만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링하는 친구들을 필통해서 만나기도 하는 거죠. 경계를 되게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필통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고 운영팀 막 망하고 있는데 혼자 와서 막 일도 도와주고 이래요. 자기가 직접 와서, 중학교 3학년인데 필통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자기가 막 일도 도와주고 이러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벤트들을 온라인으로 묶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외국 사이트 중에 제일 열심히 그런 거 잘하는 데는 미덕 같은 사이트가 그런 걸 되게 잘하고 있는데, 되게 의미 있는 행사들, 혹은 의미가 없더라도 되게 재밌는, 혹은 저희 주변에 그런 일들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딱딱 터지는데 공동으로 기록을 좀 남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재밌는 행사지만 오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난 학교나 도서관 북카페를 정말 온라인으로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온라인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이 얘기만 전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 올해 초에 저희 필통 회원이 한 명이 포스팅한 거예요. 학교 분위기 죽이네요. 막 선생님들도 첫 시간부터 이 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 중 반은 이미 다 끝났어. 수업을 첫 시작하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애들이 딱 이미 너가 넘어설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걸 다 가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도 온라인에서 되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뭔가 경험화시켜서 다른 누군가한테 다시 전달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자원화되고 경험으로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들 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을 좀, 소리가 안 나오나요? 못 보셨죠? 이분이 축제 때 혼자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죠? 저도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쫓아와. 지금 막 추고 있는 거예요. 막 둘 다 미친 사람 같아요. 안 바뀌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오버. 두 사람이 계속 여전히 미쳐 보이는 거죠. 정신없이. 이게 춤인 것 같지도 않고 음악 축제였는데 거기 와서 사람이 추는 거야. 이런 경우 많지 않으시죠? 지금 이런 거 매일 하고 계시면 사실 좀 병원에 가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한테 누가 왔죠? 지나갔어요.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들렸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들도 이제 쟤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나갔던 사람이 다시 와요. 지나갔던 사람이 다시 와서 세 사람이서 열심히 이걸 추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도 왔죠. 두 사람이 더 오는데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쭈르륵 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한 사람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머지 한 다섯 사람, 열 사람? 미친 사람 막 쫓아가기 시작하다. 못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그 스프레딩이라는 거는 저희가 더 실험 같은 걸 더 하려는 이유도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못해도 다음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에 폭파되는 거는 웹 환경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든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더 잘 정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미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튜브에 가셔서 댄싱거이라고 찾으면 찾으실 수 있고요.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